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조금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고 났다면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즉 생성자, 그리고 클래스들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이들 사이의 성질들 등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잠깐 복습하면은, 일단 우리가 집합론에서 우리는 공리론적인 접근을 한다고 했었죠. 공리론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무정의 용어를 선택하고, 이몇 가지 용어를 선택하지 않는 어떤 직관적으로 적인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 사이의 어떤 직관적으로 틀림없어 보이는 성질들을 공리라고 선언을 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무정의 용어로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도입하는데, 하나가 클래스고, 또 하나가 어떤 멤버십 릴레이션, 어디에 속한다. 클래스라는 것은 어떤 집합하고 셋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셋하고 그 다음에 셋이 아닌 프로퍼 클래스, 프로퍼 셋이 아니라 프로퍼 클래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프로퍼 클래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들 사이에 어떤 크기를 비교하는 크기의 개념이 이제 equal, 두 개의 클래스가 같으냐.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원에서 집합에 대한 간단한 부분들을 좀 배웠을 겁니다. 그때의 집합하고 여기서의 클래스하고 집합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와 관련돼서는 좀뭐 모순이 생기더라도 뭐좀 그걸 허용하지만 이제 L로 셋에 대해서는 어떤 모순이 생기지 않는 어떤 안전지대라고 이렇게 해보면 될것 같아요. 셋의 정의는 좀 이따가 우리가 배울 예정입니다. 어쨌든 클래스들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 이퀄이냐 또는 어느 클래스가 더 크냐, 이 부분은 이제 포함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중에서 비교를 했을 때 제일 큰 클래스가 유니버설 클래스라고 해서 U라고 표시하고, 제일 작은 클래스를 엠프티 클래스라고 해서 공집합 기호를 써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클래스나 또는 셋이 존재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는데, 그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정리로 이렇게 할수 있거나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엑시엄으로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시엄 오브 익스텐트라고 해서 두 개의 클래스가 같다는 것을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같다고 할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엑시엄을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래스에서 클래스가 주어져 있다면 두 개의 주어진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교집합, 합집합, 그리고 뭐 차집합 또는 여집합,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고, 클래스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많이 나타내는데, 경우에 따라서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면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한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벤다이어그램은 어떤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시켜서 우리가 어떤 집합을 나타내어서 직관적으로 어떤 집합의 어떤 성질들을 유추하기는 쉽지만, 벤다이어그램은 논리적으로 엄밀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 엄밀한 증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벤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크기 관계하고 그다음에 집합 클래스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생성자와 비교 방법을 배웠는데, 이것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undefined notion, 무정의 용어로 두 가지를 소개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가 클래스고 또 하나가 membership relation, 어디에 속한다. 이런 이제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지만, 이것을 정의하지 않는 용어니까 정의가 안돼 있습니다. 클래스는 무엇이다, 클래스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안 됩니다. 클래스는 이러이러한 것을 클래스다 이러면, 클래스는 정의를 아예 안 하는 것인데 정의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도 멤버십 릴레이션도 어디에 속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3학년에 누가 3학년이다, 우리 학교에 3학년에 모임, 이런 것들을 클래스라고 그냥 상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3학년 학생 중에서 누구누구가 있다, 이런 것을 원소로서 3학년 모임의 원소로 생각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원소라는 것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원소의 의미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틀린 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러먼트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클래스 X가 있을 때 X가 클래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클래스일 때 클래스 중에서 특히 어떠한 또 다른 클래스 A라는 게 존재해서 클래스가 존재해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느냐 하면은 X가 A에 속하게 되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이 X를 엘러먼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엘러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엘러먼트는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먼저 클래스라는 대전제하에서 클래스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엘러먼트는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노테이션들을 좀 소개를 하는데 소문자 A, B, C, X, Y는 엘러먼트를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엘러먼트는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A, B, C, D 이것은 이제 클래스가 돼서 클래스 중에 특별히 엘러먼트도 될수 있으니까 대문자 A, B, C, D는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엘러먼트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클래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기호로 이렇게 적었을 때 X가 A의 원수다. Element of A. 그다음에 X belongs to A. 엘러먼트 오브라는 거하고 그냥 엘러먼트하고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X is in A 또는 X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했는 것을 축구 사선을 그려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X가 A의 원수가 아니다. 부정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정했는 문장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정 용어인 class, membership relation, 그리고 몇 가지 notation, 그리고 element의 definition, element는 정의를 했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등장해야 되는 게 class로부터 새로운 class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class를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class가 과연 존재는 하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크기에 대해서 요거는 반복돼서 넘어가겠습니다. definition으로서 A가 B의 subclass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X가 A의 원소라면, X가 A의 원소라면, X가 B의 원소가 되는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하는 경우에, A가 B의 subclas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A하고 B하고 같다는 것은 define 하기를, 어떠한 class, large X를 갖고 오더라도, A가 X에 속하면 B가 X에 속하고, 또한 B가 X에 속하면 A가 또한 X에 속한다.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해서, A가 if and only if의 definition에 의해서 A가 X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이 B가 또한 X에 속한다. 이 말을 길게 늘어서 걷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두 개의 클래스 A, B가 같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진부분집합이라 번역하기도 하는데 A 기호를 이렇게 적었을 때는 A가 B의 S클래스이고 A하고 B하고는 같이 않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 A가 이렇게 3번 기호를 아예 잘 거의 쓰지를 않고 이렇게 적었을 때는 A가 이것이 기호로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A가 B의 부분 집합 subclass이면서 A하고 B하고 같다는 것을 허용할 때도 이렇게 적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호를 좀 많이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들 사이에 비교하는 개념. 같으냐 아니면 어느 한쪽이야 다른 쪽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두 가지 액시엄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일단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직관적으로 참으로 보이는 걸좀 받아들이자. 이제 첫 번째 액시엄이 액시엄 오브 익스텐트가 되겠습니다. 액시엄 오브 익스텐트는 두 개의 클래스 A하고 B가 동시에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이 X가 A에 속하면 X가 B에 속하고 동시에 X가 B에 속한다면 X가 A에 속한다. 즉, X가 A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이 X가 B에 속한다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두 클래스 A, B는 같게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대문자 AB나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항상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클래스가 같다는 것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또한 Axiom of Class Construction이 이제 클래스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데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클래스의 존재성을 보장해주는 어떤 액시엄이 액시엄 오브 클래스 컨스트럭션이 되겠는데 px가 어떤 x에 대한 문장인데 이 x에 대한 문장이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not and or 앞에서 우리가 명제에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호 not and or imply 또는 if and only for 이런 기호 정도만 이제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for all there exist 서치된 여기서 서치돼서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undefined notion으로서 우리가 클래스를 undefined notion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소문자 x, y, z 이런 것들은 이제 엘레먼트라고 했어요. 엘레먼트도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이니까 undefined notion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문자 a, b, c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undefined notion으로 볼 수 있겠고 undefined notion으로 membership relation도 무정의 용어다. 그죠? 그리고 브래켓은 이제 순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브래켓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한 네 가지 정도만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문장을 px라고 한다면 px가 참이되게 하는 x들의 원소의 모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클래스가 아니라 엘레먼트들의 모임, 엘레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클래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axiom of class constructio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c를 가지고 기호로는 c equal x colon px 이 기호보다는 통상적으로 이걸 많이 씁니다. x 그리고 바 px 이렇게 보통 나타낸다. 우리 책에서는 앞에 콜론을 이용한 기호를 선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종류의 이제 액시엄을 공부를 했고 아마 액시엄 2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클래스의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empty class 이건 empty class라고 부르고 이것을 universal class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 클래스를 universal class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되겠죠. 전체 사실은 이건 set은 아닙니다. 클래스입니다. 이제 x하고 x가 같이 하는 x들의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을 파이라고 나타내는데 이것을 empty class라고 부르는데 axiom of class construction에 충실하게 이게 나타내지느냐 맞습니까? 보면은 같이 않다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axiom of class construction으로 에 의하면 공집합 기호 이 기호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not x equal x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not은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데 그죠? x도 엘레먼트이니까 사용이 허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equal이라는 게 사용이 허가되어 있느냐? 사용이 여기에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x equal x라는 것은 definition의 axiom에 의해 가지고 a가 x가 될 필요충분 조건의 필요충분 조건이 a가 x에 속한다. 이걸가 axiom of extent에 대해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허용이 되죠. 엘레먼트 기호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기호 또는 엘레먼트 기호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if and only if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x하고 x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져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1, 2, 3, 4만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axiom of class construction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비슷하게 x equal x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모임도 또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axiom of class construction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클래스가 아닌 엘러먼트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연습 문제를 풀 때도 이 엘러먼트라는 거 이것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px가 참이 되게 하는 그러한 클래스가 아닌 엘러먼트들의 모임 이 모임인 클래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axiom of class construc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무정의 용어를 먼저 공부했고 그죠? 그다음에 클래스를 비교하는 개념으로서 equal이냐 포함관계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최소한 axiom of class construction에 의해서 클래스가 뭐 존재하는지도 모르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존재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axiom of class construction이 있었고 axiom of class construction을 이용해서 최소한 두 개 empty class나 universal class u 이 두 개의 클래스는 최소한 만들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이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클래스들을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일단은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봤고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해야 될까요?
클래스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한 공부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죠.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가 주어져 있다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그죠? 이것은 PX는 스테이트먼트니까 일종의 센텐스처럼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어떤 이것을 조건 명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건 명제. 그래서 명제에서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Not and or imply, if and only for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집합도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서 명제의 생성자인 not and or imply, if and only for 이걸 이용해 가지고 명제를 집 클래스를 새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 대문제 AB는 클래스라고 했었죠. AB라는 두 개의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A union B라고 부르는데 A union B는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OR은 뭐 기호론 OR로 적어놨지만 유기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OR X가 B에 속하는 것, AND는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삭갓 모양으로 그려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X가 A에 속하고 AND X가 B에 속하는 X들의 모임을 A하고 B의 intersection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A의 prime 또는 A의 complement라는 것은 X가 A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not X가 X belongs to A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을 A', 그 다음에 A-B는 X가 A에 속하고 동시에 X가 B에 속하지 않는 X들의 모임. 그리고 A하고 B의 교집합, B 공집합이 됐을 때 A하고 B는 디스조인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고. 그러면 이것이 A 합집합 B라는 것이 정의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까? Axiom of class construction을 보면 되죠. 원소 대여 사용이 가능하고 class, small x, large, small x는 element이고 element는 class의 특수한 경우니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or를 기호로 이렇게 바꿔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죠? 논리적 속성사 or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죠? 그래서 A union B라는 이러한 class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Axiom of class construction에 의해서 알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뭐 A-B도 마찬가지죠. X가 A에 속하고, 그리고 AND 기호를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하시면, 결론적으로 Axiom of Class Construction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A union B, A intersection B, A prime, A complement A-B, A 교집합 B, 이렇게 이제 다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A-B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위에 두 개의 definition을 이용하면, A 교집합 B의 prime로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고죠. A-B는 A 교집합 B의 prime.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 여기다 적어놨다시피 그죠? 클래스의 생성자는 A2에 의하면 PX라는 센텐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센텐스에서 새로운 센텐스를 만드는 방법이 not and or imply if and only if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보면은 사용이 안 됐는 게 imply 기호가 사용이 안 되었고 if and only if도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사용이 안 됐다 그죠? 나중에는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음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는데 항상 수학에서 표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Axiom of Class Construction에 의하면 PX가 참이 되게 하는 X, PX를 어떤 앞에 Axiom of Class Construction을 만족하는 어떤 x에 대한 문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은 조건 이곳을 이제 조건 예시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으로 a, b, c, 땡땡땡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우선 x equal a or x equal b or x equal c 이것을 가지고 이 definition입니다. 이 오른쪽이 이게 정확한 definition이죠. 그리고 이것은 axiom of class construction에 의하면 정의가 가능하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Axiom of Class Construction에 의하면 이런 용어는 못 쓰지만 요 부분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X들의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적으려니까 좀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A, B, C,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뭐벤 다이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벤 다이그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B라는 클래스를 이와 같은 뭐 원형 또는 타원 형태로 그려주고 난 다음 A 교집합 B는 이 공통 영역이다 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집합론을 간단하게 공부할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집합이 가진 성질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은 말 그대로 직관이라서 직관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편하지만은 직관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보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어떤 논리적인 엄밀한 증명을 하는 데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콜 A라는 걸
보여라 또는 A 뭐 합집합 B하고 B합집합 A가 같다는 것을 보여라 이럴 때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나는 정면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래스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연집합을 배웠고 그리고 클래스를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equal과 부등호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qual과 관련되는 성질을 살펴보면 A하고 A라는 클래스가 같고 A equal B라는 클래스가 A하고 B하고 같다면 B하고 A하고 같다는 것.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그죠? 이런 것들을 definition equal의 정의 또는 axiom을 이용해서 공리, axiom 말고 extent 있죠.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가 A, B 둘 다에 포함되고 A, B 둘다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는 게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래스 중에 포함관계로 비교를 했을 때 공집합이 empty 클래스가 제일 작은 클래스가 되고 universal 클래스는 U가 제일 큰 클래스라는 거예요. 어떠한 클래스 A에 대해서도 이 A라는 클래스는 항상 empty 클래스를 포함하지만 유니버스 클래스에 포함된다는 게세 번째 theorem의 결과이고 네 번째 결과는 A 합집합 B 하고 B 합집합 A가 같고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등등등 이러한 성질들 이미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길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A union empty 클래스는 A가 되고 A union U는 U가 되고 U의 complement가 empty 클래스 등등등 이러한 성질들이 있겠고. 이런 성질들을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equality를 증명할 때, 예를 들어서 1번이라든가, equal이라는 거, 4번, 5번 같은 경우에 equal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는 주로 action of extent를 거의 많이 씁니다. 그리고 포함관계는 definition을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함관계에 대해서는 정의를 배웠다고도, 그런데 equal에 대한 정의도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정의보다는 정리가 증명하는 데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의도 아니고 정리도 아닌데 정의와 정리 중간 사이에 중간점에 위치한 게 공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리하고 정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공리보다는 정리를 사용하는 게 편리한 경우가 많지만 공리가 정의보다는 사용하기가 또한 편리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A하고 같다는 것을 증명하여라. 웬통단지 같은 말도 안 되는 걸 증명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증명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ction of extent에 의하면 A하고 같다는 것은 x가 a에 속하면 x가 a에 속하고 x가 또 원소 기호가 좀 잘못됐다 그죠? a에 속하면 a하고 b하고 같다는 것에 앞에 action of extent에 의하면 이것은 x가 a에 속할 필요충분 조건이 x가 b에 속한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action of extent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x가 a에 속한다는 것을 좀뭐 qx가 a에 속한다는 것을 p라고 나타냅시다. 편의상 p라고 나타내면 이것은 p if and only if p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이것의 진리표를 만들어 보면은 truth table을 만들어 보면은 p가 t나 f가 되거나 어쨌든 p if and only if p나 둘다 t가 되면은 p가 t가 되면은 t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추가 되고 그죠? p가 둘 다, p가 f가 되면은 앞에 거와 뒤에 거둘다 f가 되니까 이때도 true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3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a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들이 좀 있습니다. 포함된다는 게 있다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a하고 같다는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어떤 empty 클래스가 어떠한 클래스에도 항상 포함된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좀 쉬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example은 empty class가 어떠한 class A에도 항상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정리를 특별히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사용해, 정의나 또는 공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판관계 정의에 의해서 X가 파이에 속한다면 X가 원소 기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X가 A에 포함된다는 것이 이것이 definition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X가 이렇게 이게 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표현 방법을 찾아줘야 되겠죠. X가 파이에 속한다는 것은 파이의 definition이 X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P면 Q일 필요충분 조건이 여기도 하자표가 두 개가 돼야 된다. 그죠? P면 Q일 필요충분 조건이 나 Q이면 나 P다. 뭐 대우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대우를 취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인지를 보면 됩니다. 참인지를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항상 부정보다는 부정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다루기가 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X equal X라는 식이 나오는데, X equal X는 항상 참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좀 전에 예제포에서 A하고 항상 같다는 걸 배웠어요. 대문자 A는 항상 클래스를 나타낸다고 했고, 소문자는 X는 엘러먼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엘러먼트는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에 대해서 성립하면 엘러먼트에 대해서도 당연히 엘러먼트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X equal X도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이 항상 참이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P면 Q이다는 앞에 게 가정 P가 true이고 Q가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 경우는 항상 참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항상 참이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명제는 항상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설명한 문제였고, 뭐 공식적인 정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파이가 A에 포함될 필요충분 조건은 definition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고, 같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오늘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겠어요. X가 아니라는 것의 부정이죠, 그죠? 이것의 부정. 부정을 해주면, 이중 부정을 해주면, not P가 P하고 동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책에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X equal X가 돼가지고, 이게 항상 참이 되니까, true가 되니까, X가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은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집합이 항상 어떤 클래스 A에도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해지는 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는 A하고 B하고 합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면 A도 공집합이 되고 B도 공집합이 된다는 것이 예제포인트인데, empty class, 집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실 공집합은 나중에 셋이 된다는 것을 증명, axiom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empty, 영어로는 empty class인데, 이게 empty class이면서 동시에 셋이 됩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a union b가 empty class이면 a equal pi가 되고 b equal pi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좀 복잡해 보여서 좀 치환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P라고 두고 이것을 QR이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명제의 구조가 P면 Q and R이라는 걸 보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이게 P가 돼야 되고 P면은 이거는 R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책의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명제 부분에 P면 Q and R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P면 Q이고 and P면 R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P면 Q라는 것도 참이고 P면 R이라는 것도 참이라는 걸 보여주면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P면 Q이라는 겁니다. P면 Q라는 것이 참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A equal pi라는 것은 definition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A가 pi에 포함되고 동시에 pi가 A에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정리에 의하면은 파이가 항상 A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항상 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 되니까 이것은 없애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주면 A union B가 empty class일 때 A가 empty class에 포함되느냐, 이것을 보여주시면 되겠고, 수학에서는 통일성을 중요시 여기죠. A union B가 empty class라면 A union B가 아마
파이에 포함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A는 B가 파이에 포함된다면 A가 파이에 포함될 것인가? 이것을 증명하면 아마 이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앞에 오른쪽은 같습니다. 왼쪽을 비교해 줘야 되겠죠. A하고 A union B의 포함 관계, 어떤 관계를 보면은 A는 항상 A union B에 포함된다는 것을 앞에 정리해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주시면 아마도 P면 Q라는 게 참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P라고 보고 이걸 Q라고 했을 때, 그러면 P면 R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앞에 P면 Q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패션 투어를 증명했다고 가정하면은 A union B equal P union A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증명이 끝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union B하고 B union A가 같으냐 하는 부분은 앞에 정리로서 참이라는 게 알려져 있고, 이걸 참이라는 걸좀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신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지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union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서 A union B가 공집합이 될때 A equal pi가 된다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는데, A union B가 pi가 된다면 A union B는 pi에 포함되고 동시에 pi가 또한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A union B가 pi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한줄더 적어주면 A union B가 pi에 속하고 and pi가 A union B에 속한다고 하죠. 그리고 P and Q이면 항상 P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P가 참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 명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P라고 보고 이걸 Q라고 본다면 P면 잠깐만. P and Q이면 P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 and Q 이걸 P라고 Q라고 보면 이렇게 돼가서 A union B가 empty class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A union B가 empty class가 되는 이유는 되면은 A가 empty class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A가 A union B에 속하고 산자논법이죠. A union B가 공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포함되고, P면 Q이고 Q이면 R이다면은 P면 R이라는 게 참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A가 empty class의 subclass가 되겠고, 우리의 목표는 A equal pi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pi가 A에 포함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은 항상 참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참인 것을 옆에 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그러면 definition에서 A equal pi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것만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서 뭐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뭐 별의로서 예를 들어서 A union B가 pi라는 데서 A union B equal pi가 되면서 이걸 한번더 적고 오죠. A가 항상 A union B에 포함된다는 정리를 사용을 해준다면 산자논법에 의해서 A union B가 또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서 pi에 포함되고 A가 A union B에 포함되고, 따라서 A가 순수를 바꿔보면 P and Q하고 Q and P하고 동치가 된다는 걸 앞에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A가 A union 뭐 우리가 또 앞에 정리로서 A가 B에 포함되고 and B가 C에 포함된다면은 이런 부분을 또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리를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A가 empty class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empty class에 포함되면은 empty class는 항상 A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theorem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하고 pi가 같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죠. 이 스텝, question 2의 가정을 이용해가지고 A union B가 pi가 된다면은 A equal pi가 된다는 것을 증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텝 2에서 퀘션 3에 대한 답으로서 A union B가 pi가 됐을 때, B가 또한, 잠깐만. A union B가 pi가 되었을 때 B가 pi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union B equal pi가 된다면 B가 pi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A union B가 pi가 된다면 B union A도 또한 pi가 됩니다. 그 이유는 A union B하고 B union A하고 같고, 그리고 A equal B이고 B equal C라면 A하고 C하고 같다는 것도 사실은 쓰였습니다. 그래서 B union A equal pi가 되었고, 그러면 스텝 1에 의해서 두 개의 클래스를 합해서 union에서 empty class가 된다면 앞에 부분, 앞에 클래스가 항상 공집합이 empty class가 된다는 게 스텝 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 equal empty class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 union B equal empty class라면은 A면 A가 empty class이면서 B equal empty class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이것을 P라고 하고 A equal 파이럴 Q, B equal 파이럴 R이라고 하면 이것이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필요성 조건이 여기에 되었고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P1이면 Q1이고 P2이면 Q2이면 이거는 책의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P1 and P2는 Q1 and Q2에서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P를 가지고 P and P로 P하고 P and P는 동시가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 정리하고 P and P라는 거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마지막 example로서 요 example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B가 B'-A'하고 같다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도 또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A-B하고 B'-A'이 같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증명할 것인가. 정의를 보면 A-B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또한 프라임과 교집합의 정의에서 A 교집합 B 프라임하고 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A-B는 A 교집합 B 프라임이 생에 빠졌다고 해서 A 교집합 B 프라임이 되었고 오른쪽 B 프라임 마이너스 A 프라임은 위에 A-B가 이렇게 되니까 B 프라임 교집합 A 프라임의 프라임이 되겠고 그리고 프라임의 프라임은 A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책에 정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결론적으로 A 교집합 B 프라임이 B 프라임 교집합 A가 되고 그죠? 교환법칙, 교집합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빼기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배운 건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빼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정리가 잘 없다 보니까 빼기가 아닌 교집합이나 프라임에 대한 이러한 식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하고 B'-A'을 빼기가 없는 식으로 만들어서 접근을 하자. 이것이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B를 가지고 이 사실을 보죠. A-B equal A 교집합 B 프라임이 된다는 사실을 사용을 해주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물론 Axiom of Extent를 사용해서 증명을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길어져요. 그래서 Axiom of Extent를 사용하기보다는 요 결과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쉽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결국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A-B는 A교집합 B'을 묻고 교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A는 A'의 프라임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돼서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게 생략되어 있죠. 그죠? 이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A equal B이고 and B equal C이면 A가 또한 C하고 같다는 거. 이 사실이 사실은 증명에서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연습 문제로서 이런 것들을 한 연습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A하고 B하고 같고 B가 C에 포함되면 A가 항상 C에 포함된다. 뭐 직관적으로 명백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으로 쓰는 방법, 뭐 Axiom of Extent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뭐 정의를 사용하는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접근을 잘못하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어떤 전략을 잘 세웠을 거라면 상당히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A-B가 empty class라면 A union B가 B가 된다는 것을 보여라. 뭐 직관적으로 당연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증명이 아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클래스의 존재성과 관계되는 액션 오버, 클래스 컨스트럭션, 그리고 무정의 용어, 그리고 클래스와 관계되는 무정의 용어, 그리고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방법으로서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리고 클래스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equal하고 파생관계에 대한 성질들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